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 브라이언이에요. 자,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 문어를 한 마리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어를 우연히 한 마리 더 잡았어요. 그 지금 현재 제가 키우고 있는 문어 있잖아요. 그 문어와 합사가 되질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달라요. 이 한 마리는 은신처 딱 하나만 두고 바닥재 안 깔고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어 사육하기를 좀 검색해봤는데 바닥재가 딱히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육장이 크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얘 숨어있는 놈들이에요. 밤에만 살 나와가지고 개를 찾아 먹는 그런 놈들이기 때문에 사육장이 좁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죠. 렛츠고. 자, 여러분, 현재 이 사육장에 문어를 키우고 있는 사육장입니다. 기존에 있던 녀석은 여기 돌아래 있고요. 자, 새로 잡아온 녀석은 여기 있습니다. 조금 더 잡아요. 지금 여기 보이세요? 이게 문어의 똥구멍이 아니라 문어의 입이에요. 입구녕. 자, 좀 더 작아요. 이 녀석을 이 사육장에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앞에서는 먹이 사냥을 하지 않는데, 자, 개딱지입니다. 개딱지 있고요. 여기도 개딱지. 지금 개딱지 천재예요. 근데 제 앞에서는 절대 안 먹어요. 아직도 이 물고기랑 이 녀석은 아직도 잘 살아있어요. 얘네는 진짜 엄청 빠른가 봐. 야, 이 진짜 개딱지 천지다. 자, 이것도 오늘 다 물갈이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세요. 얘네 겁도 없어. 이제 거의 지금 친구예요, 저랑. 자, 문어 물을 우선 갈아줄 텐데 전체 물갈이를 하지 않고 이 사육장으로 옮겨줄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새끼 문어는 여기 있는 물을 조금만 끌어 쓸게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 훨씬 더 적응력이 빠릅니다. 자, 기존에 있던 물을 끌어다가 옮겨주겠습니다. 이 정도를 하고요. 아이시스 아니에요. 방금 퍼온 바닷물입니다. 자, 이 바닷물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어항에 물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깊지 않아도 되거든요. 오히려 깊으면 문어가 타고 탈출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리고 문어를 꺼내서 옮겨줄게요. 아니, 은신처 먼저 공격하겠습니다. 근데 은신처를 제가 사실 잘 구입한 스타일은 아닌데, 자, 이 귀여운 은신처를 넣어줄게요. 귀엽죠? 뭔가 문어가 딱 들어가기 좋지 않아요? 문어가 정말 딱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이 문어가 좋아했던 제 항아리도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항아리 세워주자. 자, 문어가 자주 밟았던 돌. 자, 끝! 여기 끝이에요. 끝이에요. 여기 끝이에요. 끝. 그리고 문어만 옮겨줄 텐데, 자, 문어를 이 비닐에 담아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물에 수온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근데 이제 수온을 한 번에 변할 순 없고 이제 천천히 변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문어가 있습니다. 문어. 오, 수산시장 왔다. 자, 문어를 여기에 띄워줄게요. 자, 이렇게 적응을 시켜야 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왜냐면 이게 물 온도차 때문에 쇼크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수온차를 하는 동안 이 안에 있는 개딱지들을 좀 뺄게요. 이 개딱지가 너무 많아서, 와, 개가 한 마리도 없다. 그 많던. 내가 진짜 개 많이 줬었는데. 얘네가 등껍질이랑 다리 뭐 이런 거 안 먹고 안에 있는 거 살만,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이 살만 쪽쪽 뽑아 먹어요. 쪽쪽. 자, 여러분, 개 껍데기를 치우고 있는데 생존자 개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정말 안쓰러운 게 뭐냐면 지금 다리가 이쪽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쪽에 다리가 다 날라갔어요. 제가 봤을 때 얘 아마 도망치다가 걸린 걸 거예요.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얘는 새로운 수조에 넣어줘요. 큰 개도 먹었네. 이 문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거 보세요. 개딱지 보세요. 야, 진짜 사람보다 더 잘 발라먹는다? 여기 안에 있는 문어 녀석은 절대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돌 밑에 있거든요. 절대로 안 나온대, 얘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살짝 한번 보여드려야죠. 그죠? 안 보여주면 삐질 거잖아요. 자, 살짝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적응을 다 마치고 이제 밥을 왕성히 먹는 녀석이라. 저기 보이시나요? 눈 보이세요? 어우, 눈 보세요, 눈. 아주 카리스마 있구만. 자, 여기가 얘 집이에요. 얘는 여기만 들어가 있어요. 문어는 한번 거처를 잡은 것은 잘 옮기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온도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이 굉장히 심플한 사육장에 문어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얘 안 나오려고 할 거예요. 이거 봐요, 붙어 있잖아요. 아우, 이 집이다, 이제. 아, 바로 들어간다. 그죠, 여러분? 바로 들어가죠. 바로 들어가서 날개를 피고 있습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너무, 너무 예쁘다. 그냥 너무 심플하죠? 근데 진짜 이렇게 키워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단, 여러분 아직 빼먹은 게 하나 있죠? 여러분 물 생활할 때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과기입니다. 미니 여과기예요. 이건 역시 다이소에서 산 거죠? 제발. 제가 이거를 부착하는 순간 드는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불량이 아니어라. 코드를 꼽겠습니다. 3, 2, 1. 예스! 기분이 박수! 지금 문어가 이 아래로 숨었죠? 항아리나 여기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이 돌도 아닌 여기 삼각형 이 사이에 들어가서 이 멍청한 놈! 그럼 문어 두 마리 키우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자, 문어, 문어. 둘다안 보여요. 얘네는 사실 진짜 밤에 관찰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마리 키우게 되는데, 자, 오늘 설치한 세팅은 뭐 문어가 생활하는데 바닥재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하니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로 죽이진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아프면 방생을 하겠습니다. 어? 책임감이 없나? 자, 어떻게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헌터 왕이에요! 진짜 건강하게 자라야 돼. 죽으면 안 돼. 그럼 저기 재료로 먹어버릴 거야.